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로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로버의 황사장입니다. 여러분, 은근 많이 먹으면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먹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준비한 이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었는데 스리라차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와, 이 소스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리라차 소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진 않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방송은 그 스리라차 컵라면을 보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준비한 방송입니다. 아, 그 컵라면을 먹어봤냐고요? 고기가 안 들어서 안 먹었어요. 우리가 이 스리라차 소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 중에 하나가 쌀국수집에서입니다. 갈색의 해선장과 함께 이 빨간색 스리라차 소스는 뭔가 쌀국수집에서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이었죠. 요즘은 이 쌀국수 같은 국물 요리에서 발전해서 핫도그나 피자집에서 핫소스 대신 스리라차 소스를 쓰거나 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낯선 명칭이다 보니까 그냥 칠리소스나 핫소스, 일종의 타바스코 소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줄 알았던 타바스코 소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핫소스가 되어 있습니다. 타바스코가 고추, 식초, 소금만으로 만든다면 스리라차는 여기에 마늘과 설탕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고추 품종이 타바스코가 멕시코산에 쓴다면 스리라차는 주로 태국산 고추 품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둘의 차이가 분명한 게, 이 타바스코 같은 경우는 회사의 브랜드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소스인데, 스리라차 같은 경우는 이 태국에서도 이 시라차라는 도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순창 고추장 뭐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태국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선 제법 인기가 있었던 소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건 1980년대에 푸이펑 스리라차 소스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아무래도 태국이 원조인 음식이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식 스리라차 소스와 자국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슈라차 페니쉬라는 제품인데, 미국산 후이펑 소스와 가장 많이 라이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뭐 차이가 있다면 후이펑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고추를 기르는데, 이 태국 소스 같은 경우는 태국산 고추를 쓰는 만큼 맛이 좀 더 톡쏘고 약간 더 단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는 이 후이펑 소스입니다. 닭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닭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핫소스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주가 되게 유명하신 게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었는데, 자신을 구해준 배 이름이 바로 이 후이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제대로 이루신 거죠. 이 제품을 소개할 때 0칼로리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죠. 1회 제공량 1티스푼에 0칼로리.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g에 5칼로리 미만이면 여러분 0칼로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거 많이 먹으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이 후이펑 소스의 로고가 닭인 건 창업자 데이비드 트렌시가 1945년생으로 닭띠어서라고 하네요. 저희는 그냥 뭐 일반 스리라차 소스로 많이 먹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케찹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리라차 마요네즈도 나오는 등 다양한 베이스 소스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독특한 스리라차 소스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부터 제작진이 제가 살이 빠진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먹이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빠져봤자 1, 2kg거든요? 그리고 다시 3, 4kg 쪄요. 뭐 카메라 각도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여하튼 오늘은 그냥 스리라차 소스가 아니라 크림치즈를 활용한 좀 독특한 이런 튀김, 윙, 나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스리라차 소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집에서 하시기 딱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뭐 스리라차 여러분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림치즈는 그냥 플레인이면 뭐 상관없습니다. 편한 걸 쓰시면 돼요. 뭐 레몬즙 있으실 테고, 뭐 실제 레몬을 쓰면 더 좋다고 합니다. 후추 뭐 흔한 거고요. 그리고 피자 시켜 먹으면 남는 그런 파마산 치즈, 아니면 그냥 가른 치즈면 상관없으니까 다른 치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크림치즈를 준비해 줄게요. 딱 먹을 만큼 부어주고요. 크림치즈를 100으로 봤을 때 스리라차 소스를 30 정도 부어주면 됩니다. 레몬 향만 나게. 그리고 집에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는 뭐 좀 많이 넣으면 좋긴 해요. 그리고 후추를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스리라차 고유의 매콤한 향하고 크림치즈의 고소한 향이 섞여져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타바스코 소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쨍하고 맑은 매운맛이라면 이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경우는 이 마늘 등이 들어가 있는 만큼 동양인의 입맛에는 좀 복합적인 매운맛이라서 우리한테는 좀 더 친근한 맛이죠. 자, 이렇게 크림 소스에 치즈까지 곁들이면 이 동양적인 맛이 과연 잘 어울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 순수하게 맛을 보기 위해서 나초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스리라차의 맛이 강하진 않아요. 이게 맛이 좀 재밌는 게 이 스리라차의 매운맛은 남아있는데 톡 쏘는 강한 맛은 이 치즈가 많이 이걸 융화시킵니다. 크림치즈의 부드러운 질감이 살아있고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윙하고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을 먹겠다 그러고 봉을 집었는데 뭐 아무리 어때요? 똑같이 고기인데. 자, 이런 느낌으로 예, 저도 이거 먹방 한번 따라해보는 겁니다. 이 손바닥으로 가리기. 이게 많이 찍어 먹어보니까 플레인 치즈의 그 시큼한 맛이 있어요. 그 기분 좋은 시큼한 맛과 매운맛이 결합돼가지고 상당히 좀 오묘한 조화를 이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기하고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상상한 건데 프렌치 프라이를 바닐라 쉐이크에다가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여기까지 올리면 저처럼 살찔 거예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몰랐던 스리라차 소스 요즘 힙하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나 저나 좀 알고 먹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